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누가 요한으로 가는데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증언들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는 것을 볼 때 카메라가 방송국에 가면 여러 대 있는데 불은 하나만 들어옵니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불이 들어오고 거기에 조명이 집중하죠. 무대에 한 사람에게 조명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초대교회에서 이름을 맞췄겠죠. 성경 네 권을 편집하면서 이름을 갖다 통일해서 맞춘다든지 그렇죠? 뭐 성가대 명단 발표하는데 주보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람에는 또 저렇게 나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출 텐데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맞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염하고 향을 바르고 또 그 장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은 그냥 보려고 갔다. 그냥 보려고. 그들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또 그들에게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역시 여전히 계시는 것을 아마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 두 사람은 무덤에 갔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지진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지진은 여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마태복음은 유일하게 이 지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형상이 어땠다고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마가복음엔 없던 이야기인데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파수꾼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처형 사건이 대단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빌라도의 보고서는 그 전에 내려오는 빌라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죠.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큰 일이었습니다. 로마와 유대가 다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고 파수꾼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파수꾼들이 무서워하는 가운데 이 여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들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그런 것이죠. 잘못 찾아간 무덤에는 왜 시신이 없었을까요?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이 비어있고 이미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잘못 찾아갔다, 거기에는 그냥 이야기로만 따져도 몇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자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은 길을 더 잘 찾아요. 물론 내외간의 길치인 사람도 종종 보기는 하지만 남편보다는 아내가 길이 더 밝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운전대를 줬으면 맡겨. 아니 틀리대도 우길 걸 우겨야지. 여자들이 보통 길눈이 더 밝아요. 여자들을 바보 취급한 것은 글쎄요,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확인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바보 취급이죠.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추론은 예수님은 결코 정말 죽은 것이 아니다. 뭐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일어났다. 가끔 그런 일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뼈를 꺾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물과 피, 진액을 다 쏟아낸 것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들이 죽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중요한 중범죄자를 죽음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몇 대 때려서 그렇게 무덤에다가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영화 보면 그렇게 많이 맞고도 나중에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긴 하는데 그래도 그와는 다릅니다. 게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34킬로나 되는 향을 부어서 이미 염습을 다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수 상태라는 말도 그냥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설득력이 없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다가 경비병들의 얘기를 듣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소문을
유포해라.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에 갔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파수꾼도 모르게 20명이 옮길 수 있는 돌을 열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더라면 제자들이 도망가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조직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용기가 있었다면. 베드로가 그래도 그 중에 용기가 있었는데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해병대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해병대 장교 출신들이 많은데 그들의 공통점을 제가 한번 이렇게 짚어보니까 멘탈들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약하다는 건 좀 착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이정부 지사님 웃고 있잖아요. 에? 에. 물론 전쟁이 나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제가 보면은 그렇게 뭐 공격적이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부인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착한 편이에요. 해병대 나왔다고 꼭 거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그렇게 대단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 중에 좀 나았지만 그래도 역시 멘탈이 약하고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파수꾼을 따돌리고 그리고 그 무거운 돌을 굴리고 가져갔다. 이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시체는 도난당했지만 제자들이 가져간 건 아니래요. 동산지기가 와서 자기가 심은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심은 야채를 망가뜨릴까봐 시체를 무덤에서 옮겨버렸대요. 그 얘기도 참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신학이 계몽된 시대에 아유 그렇다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가 꾸미는 이야기다. 초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죠? 100년, 200년을 박해를 받으면서 지하에서 살고 왜 꾸며냈을까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하죠. 가끔 이단들을 저희가 보는데 이단들은 물론 약간 정신 이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를 캐보고 캐보고 캐보면 이해관계가 숨어 있어요. 결국 돈을 먹거나 지극히 이 세상적인 이유로 인해서 뭔가 허황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먹고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먹고 떨어지는 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건 뭐냐면 거기에 이런 세상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벌써 인생을 한 30년, 20, 30년 이상 살면요, 속지 않으려고 굉장한 경험을 쌓고 경계를 가집니다. 그렇죠? 뭔가 이게 거짓 부렁과 아닌 것은 금방 구별이 나요. 가짜인 것과 아닌 것 구별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걸리는 것과 아닌 것은 금방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이해관계인가 하나님의 이해관계인가.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믿느니 차라리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유대교에서는 여성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증인으로 치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증인으로 친 거예요. 그러나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말하는, 즉 오늘말로 얘기하면 약간 정신병 경력이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유일한 크론조에게 핵심적인 증인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믿거나 말거나예요. 네?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오히려 세상적인 증거로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유포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라,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그렇게 시켰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얘기가 지금까지 소문에 돌고 있다, 그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마태는 이 얘기는 왜 썼을까요? 이 얘기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쓰면 되잖아요. 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짜맞추려거나 아니면 못 믿을까 봐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아예 그들은 처음부터 한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들의 이성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들은 이것을 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입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대들었을 때 하나님이 회오리바람 중에서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네가 창조 때에 있었느냐? 네가 나의 창조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네가 아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와 티끌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담, 새로운 창조, 또 새로운 삶의 목적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새로운 기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새로운 창조 안에 있고 또 새로운 출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7절에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리라 하거늘. 아멘.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16절에서 이어집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갈릴리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지점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지점들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마음의 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가는 곳 속에서 예수님은 임재하고 만나시고 또 그리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갈릴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초라하고 그리고 비천하고 부족한 그들의 삶이었지만 오해받고 멸시당하고 때로는 궁핍하고 그리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고통을 받는, 먹을 것이 없고,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은 임재하셨고 주님은 거기에서 일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그곳에서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살면서도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도 정붙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마치 언제나 다른 곳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펴십시오. 내일 어디로 갈지라도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의 약속을 이룰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떠있는 사람들은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표정이 벌써 달라요, 여러분. 그런 이들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지 안정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어디에서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 산이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짐작은 하지만 잘 모릅니다. 마태는 이 성경의 기자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마태는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법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던 산상수훈입니다. 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이 기도하시면서 모습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산을 마태는 얘기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위대한 명령,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위임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역시 산을 선택하십니다. 산에서 만나자. 산을 찾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왜 산을 가느냐? 산은 거기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산은 자연 중에서도 항상 거기 있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라브리 펠로우십의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목사는 그 유명한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상황에 따라 부침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오늘 뜨거웠다가 그 다음날은 냉소적이고 언젠가는 한번 해보자 했다가 그 다음에는 에이 뭐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언제나 변함없이 한 명만 있어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따라도 모든 사람이 줄을 버려도 아니면 모든 사람이 환호해도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주님은 산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성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산. 여러분, 하나님은 산 같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적인 권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시편 2편 7절에서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우주적인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사람을 얻는 권세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가 겁먹어요. 무슨 놈의 권세? 내가 무슨 놈의 권세? 이 권세라니까요. 사람을 얻고 바꾸는 권세. 그건 뭐냐면 제자의 권리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제자는, 전통적인 유교의 제자는 뭐예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제자죠. 제자는 뭡니까? 죽기까지 그늘에서 충성하는 거. 스승이 왕조의 반역을 일으켜도 제자들은 따라가는 거. 어리, 어리를 지키는 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호칭이나 칭호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어느 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예? 이응받침 친구. 그리고 또 동시에는 신부로도 설명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가 그의 몸이 되는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로, 동거하는 관계로, 예. 룸메이트로 그렇게도 설명하셨습니다. 또는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소가, 어미소가 아기소에게 멍에를 같이 씌우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 이 멍에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는 생물로 따져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란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에게 주는 영양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로 그 주님의 약속 따라 살기로 다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1대1 할 때마다 간증하는 건 뭡니까? 코스프레입니까? 교회 앞에 섰으니까 몇 마디 좋은 말 추려서 듣기 좋은 말로 바꿔내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가 떨어지죠, 여러분? 세상의 이해관계는요, 돈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명예도 뭐 다른 것도 관계도 전부 다 결국은 돈 떨어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관계는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꾸며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덧입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늘 약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파고들고 스며든 권세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위임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께서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의 환상은 오는 환상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열방을 내게 오게 하라. 예, 그래서 시온성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쌓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지 않으면 열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집에서 방문 꼭꼭 닫고 숨어 앉아 있으면, 등불을 켜서 말 안에다 두면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내가 큐티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면서 집에서 꽁꽁 숨어 있어야지,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다. 한 달란트를 주고 손수건에다 싸서 파묻어둔 그 사람을,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요즘은 바쁘니까 좀 몇 년은 내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자는 얘기도 아무도 않는다니까요. 제가 뭐 좀 해주세요, 혹은 교육자들 뭐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아 저 곤란한데요 싸하게 답변 보내면 그 다음에 얘기가 또 오든가요? 한 1년 2년 안 오는 거 경험할 거예요. 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때까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합작한 구원의 작품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라.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이 자기 부인입니다. 삶의 근거와 목적지를 바꾸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의 근거와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표정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표정을 봐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좀 멍청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그러려니까 자기 표정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표정을 갖는 거예요. 제 특유의 표정이 뭐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도 종종 표정들을 봅니다.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거나 말씀에 동의하거나 그리고 내 가슴을 열어놓고 드릴 때는요, 이상합니다. 아무리 인상파 사람도 표정이 사라져버려요. 표정이 사라져버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깔고 있으면 표정이 나타나요. 생각을 깔고 있으면 표정이 나타납니다.
내가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고요. 뭔가 주변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뭔가 좀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돌아갈 때 차를 제대로 타고 갈 수 있을까? 지금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침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오늘 안 왔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목 놓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채우고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단순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러 왔으면 오늘은 그냥 기분 좋게 노래만 불러. 기분 좋게 노래만 불러. 운동하러 간 자리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독일 의사가 얘기했어요. 조깅하러 갈 때는 머리는 집에다 떼어놓고 가라고. 내 머리가 따라가면 조깅하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뛰다가 갑자기 또 핸드폰 찾아가지고, 에? 조깅할 때는 머리를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턱 맡겨서, 말씀드렸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니까 만나를 내려주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 앞에 서기로 했으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고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뉴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우주적인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갈릴리요, 우리가 있는 곳이 예수님을 만난 산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대위임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가는 부활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